아빠, 아, 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한 달이 지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첫 명절이라 세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정신없어. 나는 외할머니와 손을 잡고 올라갔다. 할머니는 아직도 상실감이 너무 크셨다.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고 차례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고 할머니 댁으로 가서 아침 겸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곳에 계신 걸 알면서도 왠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고 다들 아점을 먹을 준비를 했다. 집에는 할아버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옷에서 할아버지 냄새가 났다. 유행이 지난 넥타이들도 보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다. 할아버지가 신던 슬리퍼는 이모네 강아지의 장난감이 되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진짜 엄마 갈 때.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보고 싶다. 너무 더워.